6강의 1번 문제는 빈칸입니다. 좀 너무 처음부터 진짜 불친절하죠. 처음부터 빈칸 막 쓱 들이는 풀어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 자, 빈칸 어떻게 보냐면 겉을 보고 속을 보잖아요. 겉을 봤을 때 빈칸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 보면은 뭐 짧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로 출발하고 있냐면 동사들로 출발하고 있지. 선택지 다 봐봐. 맞아 틀려. 그리고 동사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therefore 나와있는 부사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는 핵발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파워는 하이드로가 물이니까 수력발전은 결과적으로 As with most alternative energy source 대부분의 대안이 되는 에너지 원천처럼 1, 2, 3, 4, 5다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럼 선택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가도 괜찮아요. 그런 방법부터 되는데 선지를 먼저 봤잖아요. 그럼 먼저 안 읽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지. 1번 핵심을 볼게. 1번 뭐라고 적혀있냐면 문제를 풀긴 하는데 일부 문제는 풀고 아더스는 풀지 못한다 그랬지. 내가 순서 추론 얘기하면서 썸과 아더스의 관계를 얘기해줬어. 일부와 또 다른 일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건 풀고 어떤 건 풀지 못한다가 1번 선택지인 거예요. 그죠? 예. 2번은 are highly effective 매우 효과적이다. only if put to use. only if하고 put to use는 어떻게 생겼냐면 if라는 녀석이 뭐뭐 할 때만이라는 부사절이잖아요. 그리고 put이라고 하는 녀석이 뭘까? put 동사일까요? 과거일까요? pp일까요? 갑자기 동사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에 pp라고 봐야 되는 거지. put to use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놓여질 때만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사용만 되면 효과적이다라는 게 2번 선지예요. 이해가요? 그럼 사용만 되면 좋겠다가 핵심인 거지. 맞나? 일단 하기만 해. 그럼 좋아. 이런 내용이죠. 안 하니까 문제예요. 이런 거죠. 오케이? 적어두시고요. 3번은 매우 낮은 탄소 배출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탄소가 적어진다니까 모든 게 해결됐네요. 그죠? 4번은 점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답이 된다. 너무 장밋빛 미래예요. 너무 좋습니다. 3, 4번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5번의 핵심은 상당한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적혀있는 게 5번 선택지인 것이죠. 오케이?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하기만 하면 좋아요. 탄소 없어요. 에너지에 대한 답변이 돼요. 마지막엔 초반에 좀 돈이 좀 필요해요. 부정적인 게 1번, 5번밖에 없네요. 2, 3, 4 다 좋은 거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문제 풉시다. 오케이? They are 출발합니다. There are som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at 대절로 설명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대절은 there are only controversially considered alternative 논쟁적으로 이게 대안이 되는지 대안이 된다라고 간주되기만 하는 그런 에너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뉴클리어 파워와 하이드로 파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녀석은 both nuclear power, hydro power는 emission free 어떻다고요? 배출로부터 자유롭대요. 그리고 alleviate the most common negative consequences, air pollution이라고 하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죠, 그죠? However, 하지만 정답의 근거인가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른 환경의 문제점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절로 설명하는 건데요. 대안이 되는 에너지 해결책에 대한 some advocates, 이건 명사로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다른 환경적인 문제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점은 첫 번째, 뉴클리어 파워가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떤 걸 만들어? 예, 선물로 주죠. 뭐 방사성 물질, 그렇죠? 예, 핵폭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하게 오랜 기간 동안 버려져야 되고 저장될 필요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그
핵발전에서 나온 쓰레기를 같이 넣어놨어요. 쩔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막 뭐라 그런다. 동해안에 있는 거 터트리면 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 동해안 다 오염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판도라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 봤어 혹시? 판도라? 거기 뭐 핵발전소 터지는 내용이거든. 근데 너무 물이 안 들어가니까, 냉각수가 안 들어가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장고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뜨거워갖고 뽕 터지는 내용이죠. 실제로 후쿠시마 사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었거든. 그러니까 냉각수를 못 넣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던 거죠. 바닷물 넣으면 또 완전 거기가 이제 바닷물은 이온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소금도 있고 짜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 있는 그 방사능 이제 짜겠죠. 아, 그건 문제가 아니고, 방사성 그 물질들이 거기 완전 폐로 시키는 거야. 그 원자로를 다 못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막 안 하다가 나중에 뻥 터지고 미안해요 하면서 그래서 다시 불 끄고 막 그랬던 역사 있어요. 역시 일본은 멋있는 나라예요. 인정 안 하잖아요. 오케이, 두 번째 hydroelectric power. 이거는 수력 발전인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어때요? 거대한 댐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대한 댐은 자유롭게 흐르는 물을 막고, 그리고 자연적 river run ecosystem, 즉 그 강 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교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이죠. Near from of a smaller runnable river, hydroelectric plants avoid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dams as a reservoir. 물론 이제 작은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부정적인 것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의 잠재적인 물리적인 implementation, 물리적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한 predominant solution, 아주 지배적이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는 절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뭐냐면 이거 조그만 거예요. 물레방아 얘기하는 거, 물레방아.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는 거지. 이거 환경 침해 안 하는데 막 옆에 막 개구리 지나다니는 거 보여줬는데 그거 전기 안 나오는 거죠. 물레방아 옆에 있는 LED 전광판 하나 불켜 망한 거지.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안 된다. 부정적인 거 1번과 5번인 거죠. 근데 돈이 들어갔느냐는 거죠.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예시 분석, 비교 대조, 혹은 주장하는 바. 여기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국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은 또한 어떤 해결책이지만 어떤 나쁜 점이 있느냐. 이 둘의 공통점 뭐예요? 결국은 일부는 해결하지만 또 다른 건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